이제 5-3이요. 이거 이제 큐레이터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윗부분은 약간 큐레이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야. 그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 근데 얘네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왔어. 뭐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조금 비판적인 어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작품 전시 뭐 이런 거 구성하는데 큐레이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박물관과 갤러리 전시는요, 고용이 돼요. 뭐에, 누구에 의해서 고용이 되냐면, 마이부터 이렇게 얘 살짝 잠깐 띄고, 그 다음에 올로 하이어드랑 코프로듀스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제 고용이 된다라는 거는 전시회가 고용이 되니까 약간 빌려진다? 임대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될 거고요. 공동으로 제작될 거래. 다른 갤러리와 함께요. 바이담에도 지금 other galleries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같이 전치사가 공통으로 지금 목적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전시회 같은 것들은 다른 갤러리랑 같이 임대가 되거나 다른 갤러리에 의해서 임대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갤러리랑 같이 공동으로 제작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r을 기준으로 얘 지금 hired, co-produced 지금 PP 형태로 같이 연결되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뭐야 이게? 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냐면, it is not uncommon 이라 그래서 이중 부정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야. 뭐가 흔한 일이냐면, 쇼들이, 즉, 뭐 전시회 이런 것들이요. To be on the road, 뭐 하는 거? 이리저기 이동되는 거예요. For 2 years or longer 이라고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아니면 더 길게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 길 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뭐 피카소 전시회. 라고 했을 때 항상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다가 지방에서 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죠. 그리고 그걸 왜 그래? 라고 한다면 다른 갤러리가 빌려가기도 하는 거고요. 그 전시회를. 그 다음에 같이 공동으로 제작되는 거기도 하니까 이번엔 여기서 하고 다음에 너네가 해?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전시회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상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hired랑 co-produced랑 같이 지금 PP 형태로 연결되는 거랑 앞에 지금 RE 들어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냥 co-produce를 주고 마케틀릭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PP 형태끼리 같이 연결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이가 뒤에 전치사니까 목적어 필요한데 그 목적어로 똑같이 other galleries를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정도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뒷부분 같은 경우는 not uncommon 이라고 들어가서 이중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너무 흔한 일이야.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고요. 그게 너무 흔한 일이래.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is은 가주하고 뒤에 있는 to부터가 진짜 주어로 쓰였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쇼가 2년 정도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for shows를 의미상의 주어로 썼기 때문에 쇼에 뭐쇼 때문에 쇼에 대해서가 아니라 쇼가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자, 일반적으로 걔네들은요, crate라고 하면은 이제 선별해서 구상하다 뭐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걔네들은 구상이 돼요. 한명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상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쭉 나열해주고 있는 거지, 뭐래. 그 전시의 컨셉을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별한대요, 작품을. 아니면은, 커미셔닝 하면 이제 위임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뭐 위임해줘. 선별해줘 이렇게 위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계획을 세우기도 한데요. 어떻게 그 작품들이 무비형 걸려질지, 그 전시 장소에 어떻게 걸려질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도 한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뭐에 대해서 쓰냐면 어떠한 같이 딸려오는 그런 책자 같은 거 있잖아. 책이나 아니면 카탈로그 같은 거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직접 쓰기도 하고 이 전시는 뭘 목적으로 뭐 이렇게 서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쓰는 그런 역할을 해요. 라고 해서 지금 researching 1, selection 2, 그 다음 planning, 그 다음에 writing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같이 병렬구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 3, 4번 같은 경우는 다 병렬구조로 researching, planning, writing 이라고 해서 ing로 받아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the selection 얘는 그냥 명사 형태로만 들어간 거지 뭐 굳이 상관없어요. 똑같이 그냥 명사니까.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구성이 되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가 의미하는 건 당연히 쇼즈를 받아주는 거겠죠. 그쵸? 그 쇼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지는 거니까 삐삐삐 수동태로 받아준 거고요. Whose 중요한 포인트겠지? 일단은 소유격, 관계, 대명사예요. 당연히 앞에 있는 people을 선행사로 받아주는 거고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얘는 뒤에 소유격만 빠져있기 때문에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보니까 역할이 주어 포함해요. 동사 researching부터가 전부 다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누구 자리가 비어있는 거야? 원래 이 whose가 바꿨으면 and there 이었죠. 원래 이거였는데 이제 and there를 합쳐가지고 후즈로 한 번에 묶어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플래닝 다음에 how부터 space까지 그냥 크게 한 덩어리죠. 어떻게 그 작품들이 전시 공간 안에 걸려지는지. 자, 당연히 어떻게 걸려져?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을, 주, 동, 간접 얘도 힘들어 지금. 자, 뭐 갑자기 꺼졌어? 오 쉣. 그 작품들이 간접 의문문으로 의지동 순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품 입장에선 걸려지는 거니까 PPP 수동태로 들어간 거죠. 걸리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ng는 거의 다 지금 동명사로 들어가 있는 건데 무엇을 포함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accompanying이요.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accompany가 무슨 뜻이야? 함께하다, 동반하다 이런 의미잖아. 그럼 책 입장에서는 같이 지가 오는 거야, 동반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같이 딸려오는 입장이라서 ing로 지금 들어가는데요. 의역해놓은 거 해석을 보면은 함께 제공되는 이라고 해석을 해놨어. 의역해가지고. 그래서 해석에 의존하게 되면은 아, 제공되는 거니까 이대로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accompany 자체가 지금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얘 그냥 동반하는, 함께 오는 이라는 ing로 들어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쓰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근데 그 큐레이터들의 권력이요. 얘네들이 이제 뭐 하냐면 작용을 해요. 근데 지역적으로도 작용을 하고 뭐 서울에서 하는 거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리 국제적으로 얘네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큐레이터의 권력이요. Has been questioned 의문을 제기받아 왔어요.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걔가 진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걔 권력이 뭐야? 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operating부터 internationally까지는 지금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사 구문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그 curator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operator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어디에서 작용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ing로 들어간 거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ed 주고 마케틀릭에 물어보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자체가 자동사로 지금 작용하는 이런 의미로 쓰였다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주어는 당연히 power이죠. 그렇기 때문에 has been 이라고 해가지고 단수 취급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하겠지 사람들이 걔네들한테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question 이라는 단어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의문을 제기했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겠지. 물론 그 큐레이터들은요, take initiatives라고 하면 주도권이요. 처음 시작하는 그 권력이요. 물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권력이라는 거 기여해. 뭐에 기여하는 거야? exposure 여기서 이제 노출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 전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작품을 노출시키는 거, 즉 전시하는 데에 기여하는 얘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지. 처음부터 선별하고 구성하고 뭐 거의 대부분을 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얘네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했고요. 자, which부터 work까지 initiatives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initiative라는 거 단어 먼저 체크하시고요. 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그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선호한대요. 특정한 예술가를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종류의 작품을 선호를 한대. 근데 모함으로써 at the expense of others,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면서요. 즉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뭔가 약간 편견적인 그런 선호도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로 연결되는 부분 체크하시고 당연히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일 거고 역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also로 같이 연결되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요 favor이라는 단어 체크하셔야겠죠. 특정한 걸 선호하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선호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얘가 어떤 특정한 걸 선호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others가 의미하는 거는 다른 예술가일 수도 있고요. 다른 작품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를 다 같이 공통으로 받아주는 거야. 자, 거기다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면 게다가 그것은 제시되어 왔대요. 이렇게 보여져 왔어. 대절이라고 보여져 왔는데 큐레이터들이 종종 act more 행동을 한대. 근데 뭐로서 행동을 하냐면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한대요. 즉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putting together 모아놔요. 어떤 주제가 있는 전시를 모아놓는 거야. 근데 이 주제가 있는 전시라는 거는 아무리 걔네들이 관련성이 있고 흥미롭다고 할지라도 이 주제가 있는 전시라는 거가 지금 serve 역할을 할 거야.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as 지금 원급 비교 들어갔어요. 원래는 이거 전시 왜 해야 되는 거야?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작품을 구성한대? 자기 스스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는데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하는 이런 주제가 있는 전시회를 모아두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원래는 사실 이런 거 있어 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뭔가를 크리에이터를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대리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나를 뽐내야지.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작품을 구성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creator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furthermore 마찬가지 체크하시고 추가적인 약간 부정적인 얘기 하는 거지. 지금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요 라는 거 부정적인 거였잖아. 그럼 furthermore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부정적인 얘기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제시되어 왔는데요. 그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얘도 가져와. 대부터가 지금 진짜 주어로 쓰였고 대신 끝까지 artist까지 쭉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절이라는 게 지가 서지아스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시되어져 왔어요 라는 거기 때문에 수종태로 들어간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빈칸 뚫어놓고 맞게 뭐 들어갈 거야? 뭐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대전 안에서 문장은 여기서 끝났어. 이미 creators에서 끝났는데 콤마 찍고 ing로 지금 분사 구문 또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장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은 as 그 다음에 그들이 즉 creator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they will put together 정도로 쭉 이어주는 문장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emed exhibition이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뒤에 있는 전시회를 꾸며주는 거죠. 전시회 자체가 지가 주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주제를 가지게 된 거잖아, 사람에 의해서요. 그래서 지금 PP 형태로 들어갔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안에 which부터 artist까지 크게 묶어서 또 exhibition 꾸며주는 거죠. 이 themed exhibition이라는 게 뭐냐면을 부연 설명해주는 부분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however부터 interesting까지 또 이렇게 삽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however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러나의 의미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의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 however를 지금 뒤에 있는 relevant랑 interesting 같이 가지고 나오는 거지. 아무리 관련 있을지라도 아무리 흥미로울지라도요. 뭐가? 뭐가 흥미로워? 전시가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relevant와 interesting은 의미상 앞에 있는 exhibition을 수식해주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로 들어간 거고요. 따라서 이 자리에 ly 쓸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interesting이 지금 exhibition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잖아. 그럼 전시에는 지가 흥미를 주는 거야? 흥미를 느끼는 거야? 당근 주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interesting이라고 ing 썼고요. 그럼 또 이 자리 뭐 물어볼 수 있어? interested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however부터 interesting까지는 이렇게 삽입구로 들어가 있던 거고 which 다음에 지금 보니까 serve가 제일 첫 번째 시작으로 나온 거지? which 다음에 however부터 interesting까지 없다 치면요. 그럼 지금 뒤에 보니까 주어가 빠져있는 거네. 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which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였구나 라고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exhibition 복수명사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serve 복수 취급한 것까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serves 주고받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조금 포인트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s much as 라고 해서 as 원급 비교 쓰였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는 대상을 똑같이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시켜 준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전시회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만큼 그들 스스로를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요.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해요.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에즈 에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는 머치예요. 그치? 에즈 머치 에즈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 머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급 비교해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일단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를 물어보는데 머치로 들어갔던 거고, 또 이 자리에 뭐 물어볼 수 있냐면 모어리어. 원급이잖아. 근데 비교급 주고 맞게 틀리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머치로 들어가야 된다, 원급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당연히 많다라는 의미가 누구에 대한 수식이야? 해석상 이라고 하면은 많이 기여를 해요. serve에 대한 수식이에요. 동사에 대한 수식. 그렇기 때문에 much라는 부사로 들어갔던 거고, 당연히 뭐 이 자리도 much이기 때문에 much 쓸 거야, many 쓸 거야 정도는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 내용상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전시 왜 한다고? 자기 홍보하려고요. 그리고 여기서 남사부지는 누구예요? 당연히 큐레이터를 의미하는 거지. 그쵸? 문장 되게 복잡했어요. 자, 뒤에는 이제 indeed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방금 앞에서 한 얘기를 조금 더 진짜 그래 봐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래서 뭐 indeed 같은 부분도 낸다면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앞문장 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큰 거죠. 특히나 그 앞문장에 furthermore 또 있었잖아. 그쵸? 자, 어찌됐든 간에 실제로 모든 전시랑 그 수집 이런 것들이요, 전시 작품 모음 이런 것들이 보여줘요. 특정한 어떤 관심사 이런 것들을 보여준대요. 그 큐레이터나 아니면은 archivist, archive라고 하면은 그 수집 창고, 수집해놓는 그 기록 보관소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archivist라고 했으니까 그 기록 보관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작품을 모아놓는 사람이요. 그래서 큐레이터도 그렇고 작품을 모아놓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의 특정한 관심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작품 특정한 전시 기간, 전시 그 조직에 대한 어떤 행동 강령이라던가 우선순위, 아니면은 terms of reference 하면은 위임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뭐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 외에도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는 특정한 관심 이런 게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내용상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냥 요 정도요. As well as 같은 경우는 지금 B as well as A 이거잖아. 그쵸? 해석할 때 얘가 A고 얘가 B이기 때문에 A뿐만 아니라 B도 지. 근데 AB 둘 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굳이 얘기하는 건 B를 강조해주는 부분이라고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뒷부분에 행동 강령이 뭐야? 뭐 우선순위 아니면 위임사항 이런 것들이 뭐야? 몰라도 괜찮아요. 얘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특정한 전시에 이런 거 있어야겠지.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당연히 그네들의 개인적인 관심사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갔던 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내용 확인하시면요, 일단은 지금 박물관이랑 미술관 전시를 키워드로 하는 글이었어. 근데 거기에서도 큐레이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큐레이터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요 라고 지금 얘기했던 거지. 큐레이터는 뭔가 작품을 선별하고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럼 큐레이터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물론 권한은 가지고 있어. 그치? 뭔가 이렇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특정한 작품이나 예술가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하기도 해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전시는 큐레이터나 그 아카이비스트의 관심사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었고요.
주제가 뭐야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이 주제죠. 전시에는 큐레이터의 개인적인 선호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당연히 전시란 얘기가 들어가야겠지. 전시는요, not without 이니까 이중 부정이지. 그치? 전시는 뭐야? 큐레이터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시와 이 큐레이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 요 얘기가 들어가야지만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26강의 1번이지? 뭐 얘는 내용 간단해요. 적성에 대한 얘기야. 누가 그거 잘해 뭐 이런 거, 어떤 과목 잘해 뭐 어떤 영역 잘해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거 일반적이라는 게 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요. 아니 없어 라고 대답하는 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중요한 어려움이 발생을 한대. 뭐 했을 때 어렵냐? 우리가 질문을 하면요. Whether there is any such thing 그런 게 있어? 라고. 어떤 거? 일반적인 적성 같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물어보면은 약간 어려움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뭐 차원즈라고 해가지고 그거 어려워. 약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뭐 이거죠. 일반적인 적성 있어 없어 이거요. 그리고 왜는 이제 뭐뭐 할 때라고 해석돼서 그냥 부사절로 연결되는 거고 그 안에서 ask 물어본대. 근데 뭐 물어보는지 whether부터 aptitude까지 쭉 묶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whether은 뭐뭐 인지하는지의 의미고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if로도 충분히 바꿔 쓸 수 있어요. 문제 없이. 그 다음에 arise 하나만 체크하시면요. arise가 발생하다 라는 뜻이지. 자동사예요. 발생하다니까. 그래서 얘 arise, arose, arisen. 이 변화형인데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거 rose가 있죠. 얘는 발생시키다의 타동사예요. 그래서 arise 쓸 거야 arose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자동사야 타동사야를 물어보는 거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은 be good at인데 그 good 자리에 terrific을 쓴 거지. 주의해야 돼. terrible이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건 긍정적인 단어죠. 훌륭한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잘해. 뭘 잘해요? 미적분을 잘한대. 근데 뭐는 못해요? 어떤 좋은 에세이를 쓰지는 못하고요. 또 좋은 어떤 그림을 그리지는 못한대요. 비록 뭐일지라도 그들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할지라도 너 이거 못하면 F 받을 거야. 이거 그럼 이거 못하면은 대학 못 가? 라고 할지라도 미적분은 잘하지만 글쓰기나 그림은 못 그릴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아까 적성에 대한 얘기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하는데 못하는 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라고 그냥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들어주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terrific 단어 중요하겠지. 체크해 두시고요. 긍정적인 단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f가 쓰였는데 뭐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삶이 거기에 달렸다면 뭐 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록 그들의 삶이 거기에 달렸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달렸어? 25에요. good essay 쓰는 것과 good picture 그리는 거. 그치? 그래서 write부터 picture까지를 is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is로 받은 거다. 의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또 뭐한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can walk into a room, 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떤 방. 근데 낯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요,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대, 그 관계를요. 그리고 그들 사이 어떤 감정들, 미묘한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may never learn this skill, 이 능력을 절대 배우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야? 부연삼이 해주는 얘 들어주는 거지. 누군 이거 잘하고 근데 이거는 못할 수도 있어. 각자 잘하고 못하는 게 달라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For of a stranger 같은 경우 지금 free 형용사로 쓰여가지고 room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형용사로 들어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and는 당연히 동사기 때문에 walk랑 figure out 두 개 동사끼리 연결해 주는 거. Among them이라고 했고 당연히 them은 그 strangers를 받아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능력이 좋은 거지. 자, 그러니까 Will Rogers라는 애가 말한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은 ignorant, 무지해요. 근데 오직 어디에? 다양한 주제예요. 다른 주제예요. 즉, 얘 멍청한 애야가 아니라 여기 애는 멍청하지만 다른 건 잘할 수 있겠지. 얘도 다 잘해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는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인용구로 이렇게 표현한 거 주제문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다 다른 분야에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general aptitude가 없어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밑줄 그어놓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함축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간단해요. 여기는 이제 ignorant인데 만약에 바꿔가지고 똑똑해가 들어가면 맞아 틀려? 맞아요. 그치? 모든 사람은 똑똑해요. 근데 다 똑똑한 거 아니고 특정 주제에만 똑똑해요. 그럼 여기는 멍청할 수 있어. 이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상 ignorant를 써도 바니어를 써도 괜찮은 부분이겠지. 그쵸?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무슨 얘기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람들은요, 달라요. 적성에 있어서 달라요. 뭐에 대한 적성? 어떤 특정한 지식 분야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요. 근데 이 분야도 다를 거고요. How to 가르쳐지는 in a specific way,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쳐지는 그 어떤 기술이나 지식, 특정한 종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다 저마다 적성이 다른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종류나 스킬의 종류도 다를 수가 있지만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그 방법에 의해서 또 그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이랑 분야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고 있는 거야.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거 주제문이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4부터 skill까지가 일단 한 덩어리인 거고 territory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knowledge or skill을 같이 쭉 받아준다. 부연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은 지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지는 거기 때문에 territory로 PP 형태로 지금 받아준 거고요. 그래서 여긴 지금 일반적이지 않다란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것과 반대되는 어휘가 계속해서 나올 거야. 지금도 뭐 very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있지? specific 특정한 거. 또 general이랑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뭐 굳이 해줄 필요 없는데 계속해서 부연 설명해줄 거야.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 걔네들이 어떤 주제에 대한 강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주제는 they knew nothing about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완전 0인 거지. 지식이 전혀 없던 어떤 주제에 대한 강연에 참여를 한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은 we all walk away 걸어서 나갈 거래요. 어떻게 걸어서 나갈 거냐? With different amount of kind, and kind of learning 학습에
배음에 다른 양과 다른 종류를 가지고서 나갈 거래요. 즉, 왜 그러냐? 적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내용과 특정한 교수법에 대한 적성이요. One important factor, 주요한 요인이에요.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엔드로 지금 문장 두 개가 연결돼 있거든? 근데 이 두 개가 인과관계예요. 앞에 100 student부터 learning까지가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지. 애들이 지금 완전 0인 상태로 수업을 들으러 왔어.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다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나갈 거야 라고 지금 얘기했죠. 이건 결과야. 그럼 왜 달라? 왜 다 똑같은 거 들었는데 왜 다르게 나가? 라고 한다면 왜 때문에? 속성이 다르니까 이라고 지금 뒷부분에서 그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부터 difference까지가 한 문장이고 길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end 없이 충분히 두 문장으로 빼놓을 수가 있어. 그치? 그래가지고 얘 없이 그냥 aptitude 이렇게 해놓고 얘 어디다 집어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런 문장 삽입으로 나온다면 these difference가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한 문장이지만 떨어뜨려가지고 문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네, 내용은 일단은 그랬고 attending이 지금 앞에 있는 student를 꾸며줬어. 그쵸? 그래서 참석한 학생들이인데 attend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참석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했을 때 to를 쓰지 않아요. 그럼 attend는 무조건 to랑 못 써요? 는 아니에요. 너네한테 나왔나? attend to를 쓸 때가 있어. 무슨 뜻이면? 참석하다의 의미가 아니면요. 집중하다의 의미면은 이땐 자동사기 때문에 attend to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참석하다의 의미일 때는 to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ay부터 beforehand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topic 꾸며줄 거라 그랬지? 뒤에 지금 뭐에 대해서 모르는지 목적어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topic이랑 day 사이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길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똑같이 들었는데요. 다른 정도의, 다른 종류의 배움을 가지고서 나갈 거야. 가 핵심적인 부분이죠.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달라요?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잖아. 적성이라는 게 다르니까 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뒤에 문장 같은 경우는 for부터 message까지 물어보는 거지. 아까 뭐라 그랬어?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잘하는 주제. 나 영어는 잘하는데 뭐지? 과학은 못해. 이럴 수도 있고요. 똑같은 영어를 가르쳐줘도 강의식이나 아니면 체험식이냐 이 교수 방법에 의해서 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컨텐츠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특정한 교수법에 대해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라고 지금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너럴하지 않다라는 거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 보이죠? 특정한 specific, different 이런 단어들이요. 그 다음에 aptitude가 주어기 때문에 is로 단수 취급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eeds difference가 앞에 나와있는 그 차이점 다른 배움을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 욕을 받아주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직 약간 오픈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질문하면서 끝나요. 근데 우리 the student 그 학생이요. 근데 어떤 학생이 London most in this class 이 수업에서는 최고로 학습한 너무너무 잘 배운 거지 100%를 가져간 이 학생이요. 또한 배울 수 있을까? The most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즉 100%를 배울 수 있을까? 만약에 뭐 한다면요. 그 강의가 다른 주제에 대한 것이라면요. 아니면 똑같은 주제가요. Well presented 제시된다면요. 근데 어떻게 어떤 체험활동이나 아니면은 소그룹 집단으로 제시가 된다면 똑같이 잘 배워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 거고 배워갈 수 있겠어요? 없겠지. 왜? 속성이 다르니까. 얘는 아까 그 수업이 맞았던 거야. 근데 주제가 바뀐다면 이건 못할 수도 있겠지. 제너럴한 건 없으니까. 마찬가지. 아까 이렇게 그냥
주입식 교육은 얘한테 잘 됐어. 근데 너가 직접 참여해봐. 이런 것도 안 맞을 수 있겠지. 적성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끝났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부연 설명해주는 부분이었고 주제는 너무너무 간단했어. 일반적인 적성은 없다. 그쵸?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버스로 역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를 쓸 수 있겠고 근데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앞 문장 가지고 건드릴 가능성이 크죠? Who부터 class까지 묶을 거예요. 앞에 있는 students 꾸며줄 거고 애초에 지금 물음표로 끝나는 직접 의문문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would란 동사가 먼저 튀어나가야겠지. 그 다음 would가 앞에 나갔고 당연히 런도 본동사고요. 그쵸? if로 연결됐는데 이제 if 부분은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요.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would learn were 만약 뭐뭐 라면 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거 시제 앞에도 조동사 과거형이 동사원형 왜 이렇게 썼어? 가정법이라서요. 사실 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다른 주제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체험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시제 쓴 거고 그래서 the lecture 이라고 하면 사실은 원래는 was가 들어갔었어야겠지. 근데 가정법이기 때문에 were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모르고 여기다 밑줄 쳐놓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는데 어 단수 was 하면 틀리는 거지. 그쵸? 월에다가 밑줄 치고 맞게 틀리기를 물어볼 가능성은 있는데 was를 써놓고 맞게 틀리기를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요즘은 was를 쓰기도 하는 추세거든. 문법이 살짝 바뀌어서요. 근데 보통 구어체에서 많이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못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대신에 요거는 물어볼 수 있겠지. had been이요. 그치? 이렇게 쓰게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정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위에 거랑 연결시켜서 이 different topic이라고 하면은 위에서 얘기했던 그 컨텐츠를 받아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hands-on experience 스몰 그룹이 왜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teaching method랑 연결시켜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위에 거랑 부연 설명해주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용 진짜 간단했어. 그렇지만 자 일반 적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를 물어봤던 거고요. 당연히 없어요. 개인마다 달라요. 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주제가 뭐예요? 일반 적성 없어요.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